우리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움직이다가 빠지거나 손으로 보청기를 잡아 빼는 경우 분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청기가 빠져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분실 방지 고리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실 방지 고리는 다음과 같이 리사운드 오토 클립과 폰악의 분실 방지용 클립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양 끝에 고리를 귀 뒤로 넘어가는 보청기 몸통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집게 부분을 우리 아이의 옷에도 고정해주세요. 간단하지만 혹시나 모를 분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